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고민 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오늘도 저희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하게 고민도 풀어보시고요. 알찬 정보도 가져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인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3번이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아시죠? 자세하게 적어보내세요. 번지르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될지 그다음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셔야 저희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 첫 번째 코너 되겠죠?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전문가님 중에 고승철 대표님, UR 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계시는데요. 당국대학교의 전종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된 것 같은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씩씩하신 남자분 목소리인데요.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 신길 7구역이에요. 네네. 그 삼성 레미안 에스티움이 있어요. 30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가격이 한 10억 중반 원 넘는 것 같아요, 지금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처분을 하고 지금 빠져나온 게 나한테 유익한지 아니면 2년 후, 3년 후에 교통이 그 개통 된 뒤에 빠져나오는 게 더 이익인지 빠져나오면서 만약에 빠져나온다면 그때든 지금이든 흑석동으로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 또 옮기실 곳까지 다 정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빠져나와도 더 흑석동까지 유익한지 그렇잖아요. 2년 후에 빠져나와도 흑석동 네. 가는데 유익한지. 네네. 자, 우리 전문가님 중에 고승철 대표님의 시원하게 네. 풀어드릴 것 같습니다. 같이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주하세요? 예, 예. 신길동에서 지금 아까 STM이라 하셨죠? 예, 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실거주하고 계신데 특별히 지금 매도하시고 흑석동으로 갈아탈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암만 해도 그 2년 후에도 네. 흑석동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게 보여서 네. 시점을 지금 빠져나와서 흑석동으로 가 더 이익인지 아니면 2, 3년 후에 내 살면서 빠져나와서 그때도 흑석동이 가는데 유익한지요.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안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흑석동을 보신 이유가 따로 특별히 뭐 직장 이전이라든가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네, 네. 오로지 아파트로만 보셨다면 네, 특별히 네. 안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도 잠깐 볼게요. 이제 이런 네. 얘기인데요. 흑석동도 가보셨죠? 예, 예. 네, 우리 신풍역 쪽에 있는 7구역 재개발했던 STM 아파트. 작년에 예. 이제 입주를 해서 벌써 예.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죠? 예. 중앙대학교 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흑석뉴타운 쪽인데요. 네, 네. 흑석뉴타운도 많이 올랐죠? 그것도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신길동도 솔직히 많이 올랐죠. 그건 11억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흑석동도 예. 만만한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앞으로 흑석동이 더 많이 발전할지 신길뉴타운이 더 많이 발전할지는 네네. 제가 볼 땐 신길동이 조금 더 나보여요. 아, 예. 왜냐하면 신안산선 문제라든가 그렇죠? 예. 신풍역 쪽으로 갔다가 여의도 쪽으로 가는
신한산선의 문제라든가 신림성 경전철이 보람의 역으로 해가지고 대방역을 지나서 이거마저도 여의도로 가잖아요. 예예. 우리 아파트는 너무 좋은 거예요. 신길 뉴타운의 16개 구역 중에서 신풍역 끼고 있는 진짜 초역세권 아파트잖아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재개발했던 11구역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지금요. 예예. 그 시세 조사해 보시면요. 네네. 우리께 조금 더 비싸요. 네네. 왜 그러냐면 새 거이기도 하지만 입지가 그만큼 훌륭하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예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3, 4년 정도 있다가 보면 신한산선 문제라든가 신림선의 개통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가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해 가세요? 예, 예. 그래서 갈아타시는 건 뭐 2, 3년 후에 갈아타시는 게 좋을 거는 같은데 네네. 이왕이면 흑석동으로 가지 마시고 갈아탄다면 네네. 이왕이면 강남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예. 이해 가세요? 네네. 우리가 뭐 꼭 이 동네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 이왕이면 비슷한 동네보다는 더 좋은 데로 확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네네. 이사는 가시는 건 찬성이지만 그것도 네. 2, 3년 정도 있다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강남 쪽으로 싹 들어가자.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끝나셨나 본데. 예, 정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길동하고 흑석동 옮겨가는 거 부분을. 네. 네. 저도 좀 우리 고 대표 의견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네. 비슷한 차원에서 이렇게 횡 이동하는 거면은 네. 별로 좀 의미가 없지 않나. 네. 그래서 고 대표 얘기한 대로 차라리 업해서 올라가겠다. 네. 그러면 지금 조정기를 이용해서 네. 갈아탈 수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신길로 타면 되게 또 좋잖아요. 네네. 네. 네. 고 대표님 훌륭한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화 연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나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굉장히 카랑카랑하니 이쁘시네요. 네. 오늘 고민 어떤 게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 여의도 사는데요. 네. 앞으로 발전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네. 재건축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아, 네. 예, 여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 고승철 대표님과 속시원하게 네.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여의도 아파트, 무슨 예, 아파트를 하셨죠? 예, 여보세요? 네네. 저 삼부에 사는 최영순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거주도 하고 계세요? 네. 언제 사셨는데요? 한 18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네. 거주하기가 좀 어떠세요, 여의도요? 네, 앞으로 발전이 좀 어떨까 하고 네. 재건축 같은 거 어떻게 네. 될 건가 하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재건축이 궁금하세요? 예. 거주하기에는 좀 어떠세요? 편하세요? 예, 좋죠. 편하고. 여의도 공원도 자주 왔다 갔다 예. 하시고요. 네. 이거 팔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예. 제일 궁금한 게 재건축이시죠? 네.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도 잠깐 볼게요. 이제 이런 네. 얘기입니다. 여의도 3부 아파트가 되게 좋죠. 예. 여의나루역 5호선이죠. 여의나루역이 네.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목화 그다음이 우리 3부 아파트예요. 그죠? 네, 네. 우리 아파트 옆쪽에 한강변 쪽에 보면 여의도 고등학교도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옛날에 주차장 부지였던 IFC몰 들어왔고 예. 우리 아파트 바로 밑에 MBC 자리였잖아요. 그죠? 예, 네. 이거 개발된다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아, 모르는데요. 옛날에 MBC 부지가 네. 이것도 상업 용지로 해 가지고 또 바뀔 거예요. 네. IMFC 몰처럼 네. 대단히 주상복합이 대규모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우리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네. 지도를 조금 크게 보면 우리 아파트가 조금 절묘하게 돼 있어요. 네. 몇 개 동은 상업용지로 돼 있고요. 예. 몇 개 동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부는 3종이고 일부는 상업지다 보니까 네. 같은 용도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통합하느냐도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되기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76년도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오래됐잖아요. 이 아파트. 예. 재건축이 되고도 남았는데요. 네. 이렇게 종상향 문제라든가 특히나 상업 지역이 있으면
네.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고 백화점도 지을 수 있고 이제 법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자꾸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특히나 지금 거주하시잖아요. 네. 언젠가 재건축이 되면 이 잠재력은 네. 대단히 클 거라고 판단되다 보니까 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시범 네. 아파트라든가 여의도의 다른 아파트보단 약간 늦게 가는 거는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입지가 결론은 좌우할 거다 보니까 예. 어쨌거나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 우리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조금 네.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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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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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네. 속 시원한 대답 되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시간에 나 팔아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에 꼭 아니더라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63번이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 상담인데요. 내용 먼저 확인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인천 계양구 계산동 3보 3차 아파트 매도 문제 궁금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지 끝번호 5054님의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고민 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오늘도 저희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하게 고민도 풀어보시고요. 알찬 정보도 가져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인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563번이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아시죠? 자세하게 적어보내세요. 번지르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될지 그다음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셔야 저희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미의 고민의 열사들 첫 번째 코너 되겠죠?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전문가님 중에 고승철 대표님, UR 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계시는데요. 당국대학교의 전종철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된 것 같은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씩씩하신 남자분 목소리인데요. 반갑습니다. 예. 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 신길 7구역이에요. 네네. 그 삼성 네미안 에스티움이 있어요. 30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가격이 한 10억 중반 원 넘는 것 같아요, 지금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처분을 하고 지금 빠져나온 게 나한테 유익한지 아니면 2년 후, 3년 후에 교통이 그 개통 된 뒤에 빠져나오는 게 더 이익인지 빠져나오면서 만약에 빠져나온다면 그때든 지금이든 흑석동으로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 또 옮기실 곳까지 다 정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빠져나와도 더 흑석동까지 유익한지, 그처럼 2년 후에 빠져나와도 흑석동 네. 가는데 유익한지. 네네. 자, 우리 전문가님 중에 고승철 대표님의 시원하게 네. 풀어드릴 것 같습니다. 같이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주하세요? 예, 예. 신길동에서 지금 아까 STM이라 하셨죠? 예, 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예. 실거주 하고 계신데 특별히 지금 매도하시고 흑석동으로 갈아탈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암만 해도 그 2년 후에도 네. 흑석동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게 보여서 네. 시점을 지금 빠져나와서 흑석동으로가 더 이익인지 아니면 2, 3년 후에 내 살면서 빠져나와서 그때도 흑석동이 가는 데 유익한지요.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안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흑석동을 보신 이유가 따로 특별히 뭐 직장 이전이라든가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네네. 오로지 아파트로만 보셨다면 네네. 특별히 안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도 잠깐 볼게요. 이제 네네. 이런 얘기인데요. 흑석동도 가보셨죠? 예예. 네, 우리 신풍역 쪽에 있는 7구역 재개발했던 STM 아파트 작년에 예. 이제 입주를 해서 벌써 예.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죠? 예예. 중앙대학교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흑석 뉴타운 쪽인데요. 네네. 흑석 뉴타운도 많이 올랐죠? 그것도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신길동도 솔직히 많이 올랐죠? 그건 11억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흑석동도 예. 만만한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앞으로 흑석동이 더 많이 발전할지 신길뉴타운이 더 많이 발전할지는 네네. 제가 볼 땐 신길동이 조금 더 나보여요. 아, 예. 왜냐하면 신안산선 문제라든가 그렇죠? 예, 예. 신풍역 쪽으로 갔다가 여의도 쪽으로 가는 예. 신안산선의 문제라든가 신림선 예. 경전철이 보라매 역으로 해가지고 대방역을 지나서 이거마저도 여의도로 가잖아요. 예, 예. 우리 아파트는 너무 좋은 거예요. 신길뉴타운의 16개 구역 중에서 신풍역 끼고 있는 진짜 초역세권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재개발했던 11구역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지금요. 예, 예. 그 시세 조사해 보시면요. 네네. 우리 게 조금 더 비싸요.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새 거이기도 하지만 입지가 그만큼 훌륭하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네네.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3, 4년 정도 있다가 보면 신안산선 문제라든가 신림선의 개통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가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해 가세요? 예, 예. 그래서 갈아타시는 건 뭐 2, 3년 후에 갈아타시는 게 좋을 거는 같은데 네네. 이왕이면 흑석동으로 가지 마시고 갈아탄다면 예, 예. 이왕이면 강남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예. 이해 가세요? 네네. 우리가 뭐 꼭 이 동네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 이왕이면 비슷한 동네보다는 더 좋은 데로 확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네네. 이사는 가시는 건 찬성이지만 그것도 예. 2, 3년 정도 있다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강남 쪽으로 싹 들어가자.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끝나셨나 본데. 예, 정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길동하고 흑석동 옮겨가는 거 부분이. 네. 네. 저도 좀 우리 고대표 의견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네. 비슷한 차원에서 이렇게 횡 이동하는 거면은 네. 별로 좀 의미가 없지 않나. 네. 그래서 고대표 얘기한 대로 차라리 업해서 올라가겠다. 네. 그러면 지금 조정기를 이용해서 네. 갈아탈 수 있지만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신길루타운 되게 또 좋잖아요. 네네. 네. 네. 고 대표님 훌륭한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전화 연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나요? 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굉장히 카랑카랑하니 이쁘시네요. 네. 오늘 고민 어떤 게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 여의도 사는데요. 네. 앞으로 발전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네. 재건축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아, 네. 예, 여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 고승철 대표님과 속 시원하게 네.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여의도 아파트, 무슨 예, 아파트를 하셨죠? 예, 여보세요? 네네. 저 삼부에 사는 최영순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거주도 하고 계세요? 네. 언제 사셨는데요? 한 18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네. 거주하기가 좀 어떠세요, 여의도요? 네, 앞으로 발전이 좀 어떨까 하고 네. 재건축 같은 거 어떻게 네. 될 건가 하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재건축이 궁금하세요? 예. 거주하기에는 좀 어떠세요? 편하세요?
예, 좋죠. 편하고. 여기도 공원도 자주 왔다 갔다 예. 하시고요. 네. 이거 팔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예. 제일 궁금한 게 재건축이시죠? 네.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도 잠깐 볼게요. 이제 이런 네. 얘기입니다. 여의도 3부 아파트가 되게 좋죠. 예. 여의나루역 5호선이죠. 여의나루역이 네.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목화 그다음이 우리 3부 아파트예요. 그죠? 네, 네. 우리 아파트 옆쪽에 한강변 쪽에 보면 여의도 고등학교도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옛날에 주차장 부지였던 IFC몰 들어왔고 예. 우리 아파트 바로 밑에 MBC 자리였잖아요. 그죠? 예, 네. 이거 개발된다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아, 모르는데요. 옛날에 MBC 부지가 네. 이것도 상업 용지로 해 가지고 또 바뀔 거예요. 네. IMFC 몰처럼 네. 대단히 주상복합이 대규모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우리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네. 지도를 조금 크게 보면 우리 아파트가 조금 절묘하게 돼 있어요. 예. 몇 개 동은 상업용지로 돼 있고요. 예. 몇 개 동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부는 3종이고 일부는 상업지다 보니까 네. 같은 용도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통합하느냐도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되기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76년도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오래됐잖아요. 이 아파트. 예. 재건축이 되고도 남았는데요. 네. 이렇게 종상향 문제라든가 특히나 상업 지역이 있으면. 네.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고 백화점도 지을 수 있고 이제 법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자꾸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특히나 지금 거주하시잖아요. 네. 언젠가 재건축이 되면 이 잠재력은 네. 대단히 클 거라고 판단되다 보니까 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시범 네. 아파트라든가 여의도의 다른 아파트보단 약간 늦게 가는 거는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입지가 결론은 좌우할 거다 보니까 예. 어쨌거나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 우리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조금 네.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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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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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네. 속 시원한 대답 되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시간에, 나 팔아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에 꼭 아니더라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63번이나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 상담인데요. 내용 먼저 확인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인천 계양구 계산는 그런 면이 좀 있죠. 네, 워낙 또 자본이 많으신 분이라 모르죠. 옛날에 저기 무료로 해줬듯이 뭔가 또 해주실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긴 하는데 네. 세 분의 지금 공약 중에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잖아요. 관심을 가지시는 게 그래서 부동산 쪽에 가장 우리한테 득이 되시는 되게 해주시는 분 실현 가능성 있는 후보자가 우리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가보자 보는데 저는 일단은 지하화 사업하는 데서 강북이 강남과 같이 좀 이렇게 공원도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강남과 강북을 경계를 허무는 그런 선에 대한 발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의 가격 상승은 일단은 공원도 많아지고 연결끈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추진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세 분에 대한 공약사항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요. 보유세가 인상이 과연 하반기에 보유세 인상설이 많았는데 실현이 될지 아니면은 완급해서 조절이 좀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들 굉장히 궁금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시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더블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보시긴 하는데 그 전반적인 네.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기조는 네.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완급을 조절하는 기조가 이렇게 많이 확산돼 있다. 네네. 그리고 이유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조세 측면에서 그 첫 번째 우리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네네. 조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고지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유세 이
저 인상인데 네네. 여기까지 다 써버리면은 네. 그래도 시장이 아. 안 잡히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렇죠. 뭘 뭘 더 내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정부 내부에서도 네. 매파가 조금 발언권이 떨어지고 네네. 이제 비둘기파가 조금 발언권이 강해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매? 새해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독수리라고 하시죠. 강경파들. 네. 네네네. 아, 그래서 보유세는 지금 일단은 이거를 보유세 발표를 한다는 거는 계속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사실은 가격 상승이 지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카드를 내밀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 그럼 보유세 때문에 또 주춤주춤해서 안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조금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보유세 부분이 네. 부동산 부분을 특별히 또 뭐 억압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지금 가고 있는 부동산이 네. 정상적으로 네. 저 조정을 받으면서 또는 상승 기조를 잘 가줄 것이냐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슈 중에 하나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 절벽 2013년 이전 침체기 수준으로 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우는 작년 5월, 2017년 5월하고 현재 2018년 5월의 가격을 비교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이게 맞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우선 네. 하나는 비교치가 너무 저 강하다 보니까 네.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네. 이게 상대적으로 더 이제 거래가 좀 적어 보이고 네. 실제로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거래 절벽으로 왔는데 네. 아직 가격 하락은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아, 거래 절벽이 보통 오면은 가격 하락이 오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꼭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시장 침체를 우려해야 되는데 네. 우선 거래 절벽으로 왔는데 네. 가격 하락은 재건축 우리가 이제 그 가격 급등했던 부분, 호가 네. 발생했던 부분 메꾸는 거 빼놓고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아, 보입니다. 그럼 2013년 이전에 침체기를 맞으면서 너무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2014년에 보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놨단 말입니다. 네. 항상 돌고 돌잖아요. 침체기가 오면 활성화 재처리를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부동산 그 활성화 대책이 나오려면은 네네.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어줘야 되고 네. 또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막 펼친 지 소위 네. 말해서 칼을 빼든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아직 이제 기간은 1년밖에 안 됐고 가격 조정은 아직 본격적으로 뭐 들어가지도 않았고 네네. 이제 지방 부분 빼면은 그다음에 거래 절벽은 조금 이렇게 좀 심하게 맞죠. 네. 왜냐면 요 앞전에 네. 그 양도세 중과 때문에 또 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세수는 지금 최고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거는 기존의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거래 절벽을 기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당장 한두 달 그 저 수치 가지고는 이게 좀 심각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 상담이 좀 있나요, 고 대표님? 네, 아무래도 네. 실거주장은 아직 죽을 수도 없고요. 제가 볼 때 영원히 실거주장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온 이후에 짝수해보다 이제 홀수의 봄에 전세 시장이 좀 많이 뛰는 네네. 그런 법칙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짝수의 가을. 찬바람 불 때쯤부터 실수요장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네네. 실질적인 거래도 지금이 네. 폭락기다라고 말씀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매수 매도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실거주장에서 움직이려면 조금 더위는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실수요장부터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슈를 다룰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지 보유할지 또 언제 사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 됩니다.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거래 절벽이 이제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보는데요. 하반기에 혹시나 금액이 이렇게 거래 절벽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급한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하반기에 좀 노려보는 것도 좋다는 전정철 교수님과 고승철 대표님의 이슈를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잡고 시간까지 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 풀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02-3153-1663번이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해결사님들이 진짜 나설 시간인데요. 고민 풀고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낭낭하신 목소리입니다. 무슨 고민 네. 있으세요?
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 염창동에 방금 현대 힐스테이트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월드컵 대결 들어오면 이게 지금 더 앞으로 전망이 더 좋아질까 아니면 제가 용산으로 이 또 투자 목적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네. 그리고 그쪽이나 아니면 네. 등촌역에 있는 저기 대림 이편한 세상이 있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갈아탈까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와, 대타식까지 벌써 다 생각을 해놓으셨네요. 네. 네. 더 나은 게 있을지도 한번 고승철 대표님이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고승철 대표님 네.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주는 어디 사세요? 지금 강변 현대 힐스테이트에서요. 몇 평이세요? 33평이요. 용산 쪽도 30평대를 보세요? 네네. 지금 막 이사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한번 옮겨볼까 지금 여기서 용산 쪽이나 아니면은 역세권 있잖아요. 네. 등촌역 내 있는 그 대림 이편한 서상 지금 짓고 있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움직일까 싶어가지고요. 염창동에서 등촌동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거기는 지금 새 건물이라서요. 새 거라? 네. 결론 드릴게요. 내년에 입주하는 건물. 결론 드릴게요. 예. 등촌동 가지 마시고요. 예. 이왕이면 용산 가세요. 용산이요? 용산 가는데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조금만 이따 가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담하고 싶어서. 한 2, 3년만 이따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3년 후에요? 네. 예. 가시는 걸 제가 말리는 건 아닌데 예. 2, 3년만 있다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지도 잠깐 볼게요.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도가 또 서버렸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아파트 있잖아요. 예. 염창역에서 가깝죠? 네, 가까워요. 가깝죠. 여기 호재가 뭐예요? 월드컵 대교 지금 들어와가지고요. 또요? 지금. 그거 말고? 그 마곡지구. 그렇죠. 예. 그게 언제 있다가 이 효과가 나올까요? 그 마곡지구 들었으면. 마곡지구가 언제 들었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쪽이 마곡지구잖아요, 그죠? 예, 예. 작년에 LG 쪽에서 이제 일단 입주를 시작을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예.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제가 예. 볼 때 2,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우리 집 이사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예. 몇십만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2, 3년 예. 동안은 걸릴 것 같고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월드컵 대교 있죠? 예, 예. 이거 생기면 편해질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거 언제 개통 예정이죠? 예, 2년 후요. 20년이요. 20년? 21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몇 년 남았어요? 2, 3년 남았어요. 2, 3년 남았지. 마곡지구 예, 예. 아까 몇 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도 2, 3년. 예. 이해 가세요? 예. 조금 이따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 용산은요? 네. 용산 우리 마포 쪽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죠? 네. 여기가 좋아지려면 예. 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용산 공원이 개발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예예. 예, 예. 국제업무지구 개발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예예. 예. 삼각지 쪽이 또 뭐가 있습니까? 캠프킹 부지 개발하는 게 있고 그죠? 아 예예. 예. 이게 개발이 언제 될까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 2, 3년 내에 안 돼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예. 우리께 아파트가 마곡지구라든가 월드컵 대교 개통까지는 보고 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이해 가세요? 가시는 예. 걸 말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예. 마곡지구가 들어와서 멀리서부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너무 멀다. 마곡지구 근처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전세가가 조금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시는 건 찬성, 다만 타이밍은 2, 3년 있다. 이렇게 답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정 교수님도 뭐 이렇게 지금 우리 고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에 저는 전격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보시는데 어떠신가요? 저는요. 네. 왜 거래 절벽이 오나 했더니 네. 고 대표가 전부 다 보유하래요. 그러니까 이 거래 절벽이 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죠. 네. 팔려고 해도 누가 안 사주면 거래절벽이 고 대표님이 다 갖고 있어라 한다고 매물이 말해서. 없으니까 시장 매물이 안 나오니까 거래절벽이 온 거야 지금. 전부 감망세인가 보죠.
제 탓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 제 탓이고. 지금 상담한 매물들이 네, 네. 다 보유하는 매물들이 맞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우리가 이제 주택을 이동하자는 게 주거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그럼 네. 주거 시프트는 사실 시점으로 얘기하면은 상승계는 되게 어려워요. 팔고 잘못하면 못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하락계는 또 안 팔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주거 시프트 할 때는 지금처럼 조정기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네. 다만 이제 그 가기 전 매물하고 갈 매물하고 네. 뭐 재료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우리 이제 고 대표님 같은 결론이 나온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 대표님 말씀 정리해드렸고요. 자,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등포동 푸르지오 아파트 25평의 거주. 실거주자인데 매도하고, 아, 신길루타운이 또 나오네. 신길루타운으로 이사 어떨까요? 1740님의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고 대표님 답변 주실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사 가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실거주라면은, 올 가을쯤 넘어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찬바람 좀 불면, 그때 전세 시장, 실거주 시장이 좀 움직일 타이밍이니까, 네. 그때쯤 맞춰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가 나쁘다라는 얘기보다는, 신길동이 좀 비싸기도 하지만, 25평대 가격도 한 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좀 비싼 건 있습니다만, 추후에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신한산선이나 신림선 경전철이 들어가는 또 개통 예정인 그런 지역 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갈아타는 건 찬성인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찬바람 불 때쯤 이렇게 네.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신길루타운에 관심들이 많으신가 봐요.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신길루타운이요? 신길루타운이 가격대가 많이 올라서 네. 사실은 이제 7호선 라인 따라가지고 장승백이 노량진 쪽이라든가 숭실대 입구역 쪽 네. 그것 따라서 이제 강남 쪽으로는 노선이 7호선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한번 문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산 5구역 주택 현금 청산 할까 고민 중입니다. 추가 분담금 및 조합 소문도 별로라서 6048님 문자 내용이었는데요. 답변 주실까요? 고승철 대표님. 네. 네. 조합 소문이 좀 그렇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어떤 조합이건 와 우리 조합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조합 소문 좋은 데는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네.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조합 소문이 좋은 데는 별로 없으니까 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사업 시행인가 떨어져가지고 아마 분양 신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네. 결론 말씀드리면 현금 청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네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업성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만드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를 지분을 양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현금 청산 받는데 살 이유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사업성이 있다 없다 추가 분담금까지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분이 거의 끝날 때쯤 네. 추가 분담금이 납부하는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여유가 아직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아직까지 가려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속칭 이제 뭐 피가 얼마다 프리미엄이 얼마다 이런 시기가 이제 도래할 거다 보니까 네. 현금 청산 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작은 평수 25평대라든가 방 3개짜리 전용 60제곱미터 미만짜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나중에라도 언제든 팔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포기하는 것보다는 끌고 갈 만큼 끌고 가시다가 포기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조합 소문 별로인 거하고 가격 상승하는 거하고 좀 별개의 의미죠. 조합이 추진이 어려워서 주춤한다 이러면 이제 가격이 한참에 오르겠지만 조합이 이미 뭐 분양 신청까지 들어간다면 대권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관리 처분 이제 하나 남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네. 추가 부담금이라든가 환급금 이런 네. 배분의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좀 말들이 많고 시끄러운 건 사실인데. 네. 이 고비 하나만 넘으면 그다음부터 네. 공사 2주 공사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순탄하게 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문이 유별하고 싸움이 많다는 거는 먹을 게 많다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으면 뭐하러 싸워요? 추진도 안 하겠죠. 그죠? 네, 그런 거와 네. 좀 오래 걸렸어요. 뉴타운이다 보니까 좀 네네. 오래 걸려서 네. 좀 지겨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하다 보니까 네네.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다 못다 전화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못다 지금 상담을 받으셔서 굉장히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이래서 준비된 게 있습니다. 바로 세미나입니다. 고승철 대표님 세미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교대 1번 출구 오시면 매우 가까운 곳에 이제 세미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틈새 시장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옆 사람이 또 어느 구역을 또 눈여겨보시나 이런 것도 센스 있게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316-0000이에요. 예약 꼭 하셔가지고 오셔서 좋은 얘기도 듣고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고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승철 대표님 세미나 02-316-0000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실수적으로 만나면 훨씬 더 재밌으십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난 정말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으신 분들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민 풀고 시간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그 다음 시간 매물 보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